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노화다육의 아이들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노화다육의 저가 아이들부터요. 2,000원, 3,000원 하는 아이들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고요. 네, 마지막 끝까지 가시면요. 화분도 있습니다. 네, 3,000원 하는 아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가 아주 사이즈가 좋고요. 예, 가격은 3,000원이고요. 따글따글하게 무겁습니다. 네, 솔방울처럼 아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둥근잎 비치울이 됩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네, 둥근잎 비치울이 돼도요. 오래 묵을수록 형광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 너무 이쁜 아이죠. 이 아이는 운동자 금입니다. 곰 발바닥처럼 생긴 아이. 예,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핑크 베라입니다. 핑크 베라. 네, 핑크 베라는 핑크색으로 물이 아주 곱게 드는 아이입니다. 네, 지금은 약간 형광빛인데요. 네, 묵을수록 핑크빛이 나는 아이입니다. 아주 멋진 아이고요. 가격 3,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석연아입니다. 석연아. 예, 이꼬지도 잘 되는 석연아고요. 예, 아주 수영이 멋지게 변하는 아이입니다.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홍미인입니다. 홍미인. 보랏빛으로 물이 이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네, 홍미인, 3,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사이즈도 좋습니다. 네,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네, 요런 아이 합식해 놓으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백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아주 맑은 톤으로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줄리어스입니다. 줄리어스. 네, 줄리어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목대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도 합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피치스 웨이브입니다. 피치스 웨이브. 예, 피멍 드는 아이고요. 예, 피멍이 너무 매력적으로 예,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합식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멍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매직젠 골드입니다. 매직젠 골드 색깔이 정말 환상적인 아이죠. 이런 아이 한 몇 보트만 합식해서 기르시면 너무너무 힐링을 줄것 같습니다. 예, 가격은 3,000원이고요.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울펫입니다. 울펫. 네, 입장이 이렇게 싹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요. 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3,000원이고요. 라인은 프리티입니다. 프리티가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예, 이꼬지도 잘 되는 아이고요. 예, 이 아이는 강몸입니다. 강몸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아이도 기르기 무난합니다. 라인은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 네, 색감이 너무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지금도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네, 아미스타 또 목대도 튼실하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자보금입니다. 자보금. 너무너무 연두빛이, 속립장의 연두빛이 매력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고요. 네, 이런 아이는 베란다 안에서도 일조량이 부족해도 아주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춥수입니다. 춥수. 네, 춥수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아주 입장도 단단하고 짱짱합니다. 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화념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네, 몇 보트만 합식해 놓으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솔방울처럼 아물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이 아이는 황금염자입니다. 황금염자. 눈빛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물들면 아주 빨갛게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가정에 꼭 하나쯤은 이런 아이 하나씩 기르시기 바랍니다. 염자는 불을 부르는 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폴리린제아나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폴리린제아나 가격은 3,000원이고요. 네, 라인이 아주 선명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도 합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레투샤입니다. 레투샤. 예, 하월시아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도 베란다 안에서도요. 일조량이 부족해도 아주 잘, 번식도 잘 되고요. 네, 잘 크는 아이입니다.
네, 이런 아이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빙산입니다. 빙산, 얼음산. 예, 하얀 눈꽃을, 하얀 눈을 뒤집어 쓴 것처럼 항상 백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합식하기 좋은 사이즈고요. 네, 합식해 놓으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3,000원이고요. 네,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립톱스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립톱스 가격은 5,000원씩에, 네, 무조건 5,000원씩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얼굴 보시면요, 이렇게, 네, 탈피를 하는 중입니다. 네, 탈피를 하고요. 또 점점 탈피도 하고 또 꽃대도 올리고, 예, 그러는 아주 꽃이 피면 너무 이쁜 아이죠. 예, 립톱스는 꽃을 보기 위해서 기르는 아주 즐거움이 있는 아이죠. 예, 립톱스 가격은 요 큰 사이즈 여러 개 들어있는 거는 1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왕 립톱스는요 20,000원에 하는데요, 15,000원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예, 립톱스, 왕 립톱스입니다. 예, 왕 립톱스는 20,000원짜리인데 15,000원에, 예, 보내드리고요. 예, 엄청 사이즈도 큽니다. 5cm 이상이 나오는 아주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5, 6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립톱스, 왕 립톱스입니다. 2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 탈피 중이고요. 예, 꽃이 올라오면 너무너무 이쁜 꽃을 피는 아이죠. 네, 작은 사이즈 5,000원이고요.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모듬으로 심어진 아이들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9개가 심어져 있습니다. 예, 너무 이쁜 립톱스입니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여기는 옵코가 있습니다. 옵코, 머리수도 맞는 옵코가 있고요. 옵코도 기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꾸자꾸 얼굴이 늘어나는 아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옵코는 20,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남봉옥입니다. 남봉옥. 가격은 남봉옥금입니다. 예, 남봉옥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가격은 50,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남봉옥금은 가격이 좀 센가 봅니다. 예, 지금 사이즈가 한 3cm 정도 나오는 아이가 50,000원입니다. 네. 네, 필요하신 분 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브레비카울이라는, 예,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예, 아주 특이하게 생긴 아이고요. 예, 너무 특이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가격은 꽤 하네요. 25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요 남봉옥은 남봉옥금이죠. 예, 이 아이는 가격이 얼마인지, 예, 안 써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완전히 왕대품입니다. 네, 이 아이는 또 특이한, 예, 선인장인데요. 무슨 선인장인지 알바분포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예, 알바분포 3만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화분 포함해서 3만원이면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특이하게 생긴 선인장이고요. 네, 거미줄 모양을 하고 있는 선인장입니다.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구름복랑입니다. 구름복랑. 가격은 7,000원이고요. 네, 구름복랑이라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 저는 이 아이는 길러보진 않았는데요. 너무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예, 구름복랑 가격 7,000원입니다. 자구 많이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방울복랑입니다. 엄청 큰 대품이고요. 예,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는 묵을수록 입장이 동글동글해지면서요, 알사탕처럼 변하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원종복랑입니다. 원종복랑. 예, 라인이 초콜릿색으로 너무나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원종 복랑입니다. 예, 사이즈도 엄청 큼직하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퍼프입니다. 퍼프. 예, 나무처럼 생긴 아이고요. 예, 목대가 나무처럼, 예, 목지라가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가격 대비 좋습니다. 이 아이는 마리드 금입니다. 마리드 금.
얼큰이 마리드금이고요. 얼굴이 엄청 큼직합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네, 목대도 아주 튼실하게 있는 마리드금입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나 좋습니다. 사이즈 꼭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네, 마리드금입니다. 목대 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둥근잎 비치울이 됩니다. 엄청 묵어서 단단하고 짱짱한, 예, 오래 묵은 둥이 둥근잎 비치울이 되고요. 아주 수영도 멋집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네, 목대가 아주 두껍습니다. 여기는 또 바이솔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아라크 로이데움이라는 바이솔입니다. 아라크 로이데움. 예, 이름도 어렵습니다. 네, 바이솔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라크 로이데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네, 여기는 또 거미줄 바이솔이 있습니다. 네, 거미줄 바이솔도 3,000원이고요. 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네, 노숙이 가능한 아이들이죠. 네, 이 아이는 삼색 바이솔입니다. 삼색 바이솔. 네, 삼색 바이솔 이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능견입니다. 능견. 네, 능견이 또 있고요. 네, 여기는 또, 네, 브론즈 바이솔입니다. 브론즈 바이솔. 네, 브론즈 바이솔이 있고, 여기는 뭘까요? 네, 하트 바이솔입니다. 하트 바이솔. 예, 바이솔 종류도 참 많죠. 네,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아이입니다. 살구미인금입니다. 살구미인금. 예, 금기가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예, 살구미인금도 3,000원입니다. 네, 이런 아이 한 두세 포트만 합식해 놓으면요, 아주 풍성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지죠. 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페리도트입니다. 페리도트. 예, 색감이 페리도트 아직 물이 안 빠졌습니다. 너무 이쁘게 들어있고요. 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삼두고요. 네, 이 아이는 하이트 고스티입니다. 네, 고스티도 아주 인기가 좋고요. 네, 수영이 멋진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농분에 멋지게 심어놓으면 아주, 예, 작품이 됩니다. 예. 이 아이 가격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롤리폴리라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환상입니다. 예, 이 아이도 목대가 너무 멋지고요. 예, 이 아이도 멋진 농분에 심어 놓으면요, 아주 멋진 수영을 만들면서 이쁘게, 예, 이쁘게 작품이 됩니다. 예, 이런 아이도 8,000원인데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네, 롤리폴리입니다. 이 아이는 세데베리아입니다. 세데베리아. 예, 자구도 엄청 많이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 자구 엄청 많이 잘 다는 아이입니다. 예, 세데베리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 엄청 지금 자구도 많이 올리고 있네요. 예, 가격 대비 좋은 아이입니다. 세데베리아 10,000원입니다. 네, 너무 이쁘죠. 입장이 아주 오랫동안 묵었나 봅니다. 층이 엄청 높습니다. 네, 멋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샤이닝 펄 철화입니다. 샤이닝 펄 철화 가격 5,000원이고요. 지퍼 철화도 돼 있는 아이도 있고요. 예, 잘 만나면 아주 멋진 수영을 갖고 있는, 예, 철화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나 좋습니다.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예, 6,000원이고요. 지금 8,000원을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예, 6,000원에 그대로 갑니다. 예, 머리수도 많고 엄청 이쁘죠. 100분 뽀얗게 바르고 있고 너무나 이쁩니다. 예,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하춘입니다. 하춘. 예, 꽃향기가 너무 좋은 하춘이고요. 예, 지금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머리수는 많습니다. 하춘 가격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모건 뷰티입니다. 모건 뷰티는 꽃이 이쁜 아이고요. 네, 지금 열심히 꽃을 지금 피고 있고요.
예, 아주 지금 활짝 핀 아이도 있고 아직 덜 핀 아이도 있고 예, 꽃대 머물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레인드랍입니다. 예, 입장에 돌기가 나와 있는 레인드랍이고요. 목대가 아주 엄청 튼실하게 있습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나 좋은 아이입니다. 예, 돌기 너무 멋지죠. 예, 목대도 엄청 두껍게 있습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은 레인드랍입니다. 예, 5,000원입니다. 예, 이 아이 목대 보시죠. 엄청 두껍습니다. 예, 레인드랍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백봉입니다. 백봉. 너무 이쁘죠? 예, 아주 무겁습니다. 물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예, 무거우면 이렇게 입장도 짧아지고요. 예, 색감도 이쁘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예, 형광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앙팡금입니다. 8,000원이고요. 하나 있습니다. 예, 앙팡금이 8,000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14,000원짜리가 주로 또 있습니다. 예, 이 아이는 블링크스 블루라는 아이고요. 8,000원입니다. 예, 백분을 뽀얗게 바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블랙 블루아나입니다. 블랙 블루아나. 예,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예, 색감이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화분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화분들은 예, 요 아이는 3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고요. 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장식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예, 요 아이는 또 앞에 그림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2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2만원이고요. 예, 가격은 여기는 10%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0% 할인을 해주나 봅니다. 이 가격에서. 예, 여긴 이 아이는 2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10% 할인하면 예, 18,000원이 되나 봅니다. 네. 크기 사이즈는 이렇게 컵으로 비교해 보시고요. 14,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4,000원. 이런 아이 아주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쁘네요. 네, 이 아이도 14,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1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00원. 네, 컵으로 비교해 보시고요. 네, 여기 또 이 화분은 1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00원 엄청 크죠? 창신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분도 1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화분들은 다 7,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7,000원. 이쁘죠? 이쁘네요. 화분들이. 예, 깔끔하죠? 예. 여기 있는 화분들은 다 7,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한번 또 구경해 보시고요. 네, 이쁜 아이들 손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